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6% 넘게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런 장세를 두고 SK증권에서는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버블과 거품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버블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져버리는 것이지만 거품은 가라앉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최근 증시는 이런 증시의 조정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이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식의 액면 분할을 예고했습니다. 1대 4로 이 액면 분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투자자와 직원들이 주식을 더 쉽게 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이 최종 승인될 시에는 6월 21일 기존 주주들에게 3개의 주식이 더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3% 가깝게 상승하면서 59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장중한 때에는 6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인데요. 전기 트럭을 내놓았는데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포드가 내놓은 이 F150 라이트닝은 사양과 가격을 공개한 이후에 12시간 만에 2만여 건의 예약이 몰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주력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픽업 트럭은 레저와 공사 등의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차량인데 이 포드가 이 전기 트럭이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7%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 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슬라가 앞으로 추가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는 향후 주식 가치가 희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테슬라는 1% 넘게 하락했고 이제 60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9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뉴욕 증시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오틀리인데요. 이 오틀리라는 기업은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고 귀리를 토대로 합성 우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장중한 때는 30%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30억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닐슨에 따르면은 이 오틀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3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도 11% 넘게 상승하면서 2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